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어린이안전 등 모든 분야가 대상이며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관행, 법, 제도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모두를 포함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가입 가능한데요. 먼저 모바일로 가입하는 순서를 알아보면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다음 회원 가입에서 일반 회원을 선택하고 인증 확인한 패스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문자로 인증하기를 선택합니다. 유의할 것은 퇴직 공무원이라면 봉사단 미가입자도 회원가입 시 신청인 구분에서 민간단체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을 체크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인터넷 포털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메인 화면 상단에서 회원 가입을 선택하고 안전 모니터 봉사단 회원으로 회원 가입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인 구분에서 민간단체 공무원 연금공단 상록자원 봉사단을 선택한 후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안전신고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방치하지 말고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처리 기관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사례를 한번 볼까요? 버스 정류소 천장 유리가 깨진 것을 신고하여 처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셈이랍니다. 신고된 내용은 통상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주요 사례입니다. 안전신문고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전국 10개 지부에서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봉사단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각 지부에 문의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활동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상록자원봉사단에 가입해서 함께 하기를 권장한답니다. 신고 우수자에게는 연금공단에서 소중의 상품 증정도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부산지부 유튜브 서포터즈 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